롱타임 노씨 안녕하세요. 무비썸 22회 시작합니다. 저는 박지선이고요. 네, 저는 이동진입니다. 네. 오랜만입니다. 네, 글쎄 네. 말이에요. 근데 네. 처음으로 지금 한 3주 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네. 그동안 저기 송우진 씨 지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네. 초조합니다. 네, 아니에요. 저희 댓글 보니까 도대체 박지선 씨가 왜 빠진 건가요? 이런 막 그 팬들의 열화 같은 그 항의가. 박예솔님 왜? 너댓분이 아니요 한 17분 되신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네, 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 그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미나나님 박예솔님 네.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예솔아 잘하고 있어. 네 저희가 사실 뭐 격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 영화에 따라서 또는 이제 일정에 따라서 예 시사의 일정 가끔씩 그런 일들이 네 있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네. 오늘 옷도 일단 야 이게 갖고 계신 그 스펀지밥 아이템 3,764분의 1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좀 오늘 좀 화사하게 좀 하고 왔습니다. 아무도 네. 아무래도 그 영화가 영화인지라 영화 보니까 또 어린 아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어릴 네. 때 이후로 가장 밝은 옷, 집에서 가장 밝은 옷 한번 꺼내 입고 왔네요. 자, 이제 가려진 시간 우리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영화 참, 네, 많이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이에요. 어떠셨어요? 어제 막 보셨잖아요. 어제 봤어요. 어제 봤는데,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, 독특하다. 설정 자체가, 예. 네.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저는 가려진 시간을 보면서 덜 좋아하실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영화 보고 막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동안 한국 영화 올해 특히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개성이 강한 영화들 나왔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곡성 같은 영화, 아가씨 같은 영화, 네. 그다음에 또 아수라 같은 영화 한마디로 좀 영화들이 쎘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그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갈리는 영화들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 보면서 오랜만에 막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안 봐도 되니까 좋더라고요. 순수하죠 영화가. 네. 네. 그러고 뭐 우리 강동원 씨가 나오니까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강동원 씨는 뭐 일종의 뭐 저기 네.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강동원 씨는 네. 진짜 제가 그때도 한번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우들 뵙는 게 사실 제 직업의 일부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태까지 수많은 배우들을 뵀는데 강동원 씨처럼 비현실적인 배우는 없었어요. 비주얼 자체가요. 네, 네. 봤을 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 찍는 기자가 풀샷이 안 나오네 하다가 계속 뒤로 가다가 벽에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. 와. 그 정도로 실제로 강동원 씨를 보면 뭐 비율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확실히. 그래서 이 판타지 드라마라는 장르에 저는 강동원 씨 비주얼이 딱 만나니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저분을 대체해서 누가 딴 분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안 떠오르더라고요. 20대 배우들은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박보검 씨 같은 사람이라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부분이 우리 보검이를 제가 깜빡했네요. 네. 부분적으로 있습니다. 네네, 그러니까 있네요. 이 배우는 뭔가 보검이가 있네요. 네. 보검이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군요. 너무 디폴트라서. 근데 사실 이 배역이 굉장히 캐스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외모가 주는 양면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한국에 지금 연기 잘하시는 많은 분들. 근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의 주인공이 소아성애자냐 아니냐 이런 걸로 또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영화를 보면서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. 적어도 영화 속에서 설정하고 달리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성인인 남자 배우와 굉장히 나이가 적은 여자 배우의 사실은 둘 다 어린애지만 그런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좀 캐스팅이 좀 복잡하게 됐어도 보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. 그런 면에서 강동원 씨의 캐스팅은 뭐 신의 캐스팅이다. 네. 안 그러려고 그러고 봤는데 강동원 씨 나오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막 비실비실 웃고 있더라고요. 안 그래야지 마음 먹었는데 네. 시주기도 웃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,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봤네요. 네. 또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물론 연기력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성실해요. 아 성실해요. 네, 예를 들어서 하정우 씨, 황정민 씨, 그다음에 강동원 씨 이런 분들은 영화를 많이 찍잖아요. 그리고 또 연기력도 좋잖아요. 그리고 영화도 잘 되고 바로 직전에 했던 두 편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500만이 넘었어요. 그리고 검사회전. 네, 그다음에 그 직후에 만들었던 검사회전은 900만이 넘었습니다. 그런 걸 보면 흥행 파워도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열일하고 있는 강동원 씨가 나오는. 네. 가려진 시간 제가 네네. 스토리부터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너무 강동원 씨 얘기를 하느라고 네네네.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. 네. 네. 작은 섬에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.
그들은 숲속의 비밀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죠. 나 좋아해? 어. 어느 날 야! 소년을 포함한 친구들이 실종되고 마을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. 환호도 자영읍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한 명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소녀 앞에 낯선 어른의 모습으로 변한 소년이 홀로 나타나는데요. 수레나. 멈춰진 시간에 갇혀 어른이 되었다는 소년. 그 말을 믿어주는 건 오직 소녀뿐입니다. 머리 자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것 같다.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소년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쫓기 시작하죠. 과연 소년과 소녀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너만 내가 나라는 거 알아주면 돼. 특별한 시간을 넘나드는 감성 판타지 오늘의 무비썸 가려진 시간입니다. 네네. 강동원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? 아이고 뭐 네. 2시간 동안 해도 나는 쫓죠 뭐. 사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그 가장 많은 어떤 일단 보기 전에 가장 큰 동인은 뭐 강동원 씨가 아닌가 싶고. 아무래도 그 메인 포스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강동원 씨 모습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극장으로 가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.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강동원 씨의 비중이 제일 높진 않잖아요.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신운수영이라고 그 그렇습니다. 분이 제일 높은데 한 네. 영화 중반 이후부터 나오세요. 강동원 씨는. 아 이것도 스포일러인가? 스포일러 아니죠. 예, 본인이 말씀하셨더라고요. 네, 나 중반 이후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, 인터뷰에서.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미리 네네네. 안내를 해주셨군요. 근데 강동원 씨가 이제 연기 바깥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인 감독이랑 가장 많이 작업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세 편의 영화 검은 사제들, 그 다음에 검사회전, 그리고 이번 영화도 엄태화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긴 한데 엄태화 감독 바로 직전 영화가 잉툭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메이저 영화는 아니었죠. 독립 영화였었죠. 그렇게 따지면 그 감독의 어떤 것에 이렇게 얹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하고 달리 강동원 씨를 직접 만나오면 굉장히 단단한 사람입니다. 아, 보이는 이미지는 어떤데? 보는 이미지는 순정만 하잖아요. 아~ 왜 이렇게 말해서 컬럭컬럭 하면 무명천에 피 묻고 이럴 것 같잖아요. 그런 느낌 아닙니까?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. 실제는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터프한 사람은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의지가 굳고 굉장히 주체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. 약간 그, 상남자스러움이 보여요. 뭐 있어요. 슬쩍슬쩍 또 인터뷰나 이런 거 볼 때 네. 약간 자세 이런 거에서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를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강동원 옷 갈아입히기 쇼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죄수복을 입어도 멋지고 그다음에 제복을 입어도 멋지고 바로 직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꽃거지로 나오잖아요. 초반에. 약간 머리도 장발에 약간 그쵸? 부슬부슬해가지고 왜냐면 혼자만 네. 그 숲속에서 산속에서 그런 세월들을 살았으니까 괜히 모델 출신이 아니죠. 네.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. 이제 대사 두 가지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하나는 아직 너는 서른은 안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신은수 양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또 제대로 클로즈업을 영화가 딱 잡아줍니다. 근데 그럴 때 얼굴이 사갔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강동원 씨 나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른 안 됐다는 얘기하고 클로즈업을 딱 잡는데 자랑스럽게 그 얼굴은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거. 또 하나는 이 꼬마였을 때 어린 성민이가 키가 185쯤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라게 되죠. 그리고 또 이제 둘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뽀뽀라고 하죠. 네. 키스까지는 아니었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선생님. 네, 네, 네. 예, 뭐 보신 거예요? 아,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뽀뽀였어요. 예. 뽀뽀 장면. 뽀뽀 장면. 네. 뽀뽀로 정정하겠습니다. 네. 뽀뽀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둘 중에 그 소년 소녀에서는 소년의 키가 조금 더 작잖아요. 근데 계단 위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너 잘하면 이 정도 키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수린이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풋풋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키도 역시 한 185쯤 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강동원 씨의 캐스팅을 염두에 뒀거나 아니면 캐스팅이 되고 나서 넣은 설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영화를 보고 나시면 사실은 이 강동원 씨도 강동원 씨인데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, 어디서 저런 아역 배우들을 데리고 왔을까. 올해 그런 영화들이 참 많았잖아요. 우리들! 우리들. 네. 우리들에서의 아역 배우들이 진짜 탁월했었죠. 근데 약간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, 저는. 우리들에서 그 친구들은 어색한데 좀 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좀 능글맞은데 약간 네.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, 저한테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들에서 연기가 훨씬 더 사실적이라면 여기서의 그 배우들의 연기는 좀 더 장르적이죠.
그다음에 그 신은수 양을 이제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일단 얼굴에 화면 그렇게 담기면 얼굴이 그 담겨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? 표정이나 정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. 참 막 산전수전 다격군 얼굴 같기도 하고 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? 네, 얼굴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이효재 군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극 중에서 강동원 씨가 나와서 좀 가려진 면이 있는데 이효재 군의 연기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. 가장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는 사도에서 어린 정조 역으로 나왔을 때 정말 폭풍 눈물, 너무 아이 같은 눈물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의 그 이효재 군의 그 연기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. 저는 효재 군 연기 제일 좋았어요. 네. 그리고 우리 효재 군은 보니까 그 네. 검은 사제들에서도 강동원 씨 아역 했었다면서요. 강동원 씨 아역이 지금 두 번째래요. 아, 전담이군요. 네, 전담이에요 네. 지금. 과연 185cm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. 그렇게 궁금하네요. 주지 마세요. 아니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요. 효재야, 너 잘하고 있어. 네. 괜찮아 잘하고 있어. 아니, 쑥스클 것 같아. 네. 얼굴이 갸름해서 네. 쑥스클 것 같은 그런 느낌. 진짜 참 묘하게 생겼어. 약간 소지섭 씨 얼굴도 있고요.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어린 정조 역을 한 거잖아요. 왜냐하면 나중에 자란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이 된 정조로 소지섭 씨가 나왔잖아요. 그러고 보니 그런 맥락도 있네요. 효재는 너무 부담스럽겠다 지금. 소지섭 씨 아역하고 한쪽에는 강동원 씨 소지섭. 아역하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너무 강동원. 너무 부담스럽겠다. 효재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네. 건강하게만 자라다오. 누나는 많은 거 안 바래. 건강하게만 네. 자라. 네. 누나한테 한번 좀 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저는 또 보고 나서 아무래도 저도 연기를 어찌 됐든 하니까 보는데 아 강동원 씨 참 연기하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그냥 어린아이의 영혼이 들어간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멈춰진 시간 속에서 홀로 한 15년 정도를 산 거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어린애같이 연기해도 안 될 것 같고 특히 15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순수함은 간직해야 되니까 야 이거 되게 표현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어려울 수 있죠. 근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이런 연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빅 같은 영화예요. 톰 행크스가 나왔던 톰 행크스의 빅에서도 소년이 갑자기 성인 남자가 되는데 그 소년이 13살이에요. 그리고 성인 남자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. 그러니까 빅이랑 설정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는. 근데 빅에서 톰 행크스는 13살처럼 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13살인데 갑자기 30살의 몸을 가졌을 뿐 그 머리 그대로거든요. 근데 이 영화에서 이 가려진 시간에서의 설정은 이 소년은 갔다 와서 13살이 아니에요. 그 사이에 실제로 세월이 16년이 살았어요. 흘렀어요. 그랬을 때 이 강동원 씨 연기는 근데 약간 소년스럽게 13살에 가깝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런 게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해요. 다시 말해서 저 소년은 어쨌건 그 상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3살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강동원 씨 연기 톤에 대해서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갸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이제 빅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초반을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영화는 구니스라는 영화입니다. 구니스요? 네. 구니스에서 아이들이 해저 동굴을 탐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. 여기도 보면 중간에서 동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느낌 해서 초반의 느낌은 이제 구니스가 떠오르기도 하는. 저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 영화가 계속 떠올랐어요. 보면서 그 멈춰진 시간 안에서 계속 하루를 살고 강동원 씨도 이 안에서 멈춰진 시간 안에 혼자서 살고 있고 네. 그 영화 우리가 다뤘던 영화이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생각났네요. 네, 사실 영화 속에서 어떤 판타지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건 스포일러가 전혀 아니잖아요. 이미 뭐 장면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고 네. 사실 판타지 영화에서 판타지 세계를 어떻게 그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뭐 인상적인 부분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그 멈춰버린 그 시간들이 표현이 잘 된 거예요, 너무. 특히 뭐 이렇게 물 같은 게 흐르다가 멈추고 맞습니다.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막 비누 이렇게 조각해서 조각 팍 날리는데 뭐가 이렇게 맞아. 물건을 던지면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판타지스럽고 예쁘다. 영상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. 맞습니다. 네. 만약에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영화는 굉장히 미스 페레그린 같은 영화랑 달리 미스 페레그린은 대놓고 판타지고 그 판타지 톤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사실적인 맥락에서 아까처럼 시작을 하고 중간에 판타지 세계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게 연결이 잘 맞지 않으면 영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
확실히 있었고요. 그리고 그 판타지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마침내 돌아오게 될 때 그 마침내 돌아오는 것을 시각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리로 묘사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. 바닷가라서 바닷가에서 이제 시간이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죠.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소리라는 것도 시간이 정말 거의 정지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겠구나. 네. 그렇죠?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네, 그래서 네, 네. 그 세계를 이렇게 정지된 세계를 고요한 세계를 묘사하다가 그것이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파도 소리, 새 소리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이거 외에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것 자체는 신기하지 않은데 그 세계를 어떻게 영화의 디테일로 설득해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었죠. 그러면요. 이쯤에서 파트 1 마무리하고 네네. 잠시 후에 파트 2에서 네. 아 얼른 파트 3 가고 싶어요. 얘네한테 스포일러가 많아가지고 중반부에도 네. 하나 뭐 스포일러가 있고 네. 네.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